해골 왕은 한때 존경받던 군주 에오릭은 두 아들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잃은 끝에 결국 무릎을 꿇었지. 이제 다시금 이 땅을 타락시키려고 부활한 듯 싶네. 제가 치유하겠습니다. 해골 왕을 물리칠 열쇠는 그의 왕관이네. 대장장이 히드리그를 찾게. 왕관이 있는 곳을 알려줄 걸세. 레아야, 하늘의 진동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눈으로 보고도 안 믿겠다는 말이냐? 전에도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트리스트롬은 이겨냈잖아요. 하지만 그를 봐. 자카름 고수에서도 별이 떨어지리라 경고하잖니. 호라드림 두루마리는 망자의 부활과 거짓의 군주에 대해 예언했지. 종말의 예언은 만물의 종말을 알리는 첫 번째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한단 말이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야 아저씨한테 8살 때부터 들어왔죠. 저는 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안 할 일은 당신도 안 할 일. 레아가 밤새 대장장이 아내와 함께. 당신이 히드리그입니까? 데커드 케이 무거. 고맙소. 따라오시오. 사랑, 용서해 줘. 빚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레오릭의 왕관을 찾는데 힘을 빌려준다면 좋겠군요. 왕관은 레오릭 왕의 서기관이셨던 할아버지와 함께 묻혔다. 할아버지의 무덤은 흐느끼는 벌판의 묘지에 있어. 거기서 내 얼빠진 수습생을 보고들 마을로 돌아오라고 전해주시오.
돌아가야죠.
공간이 없어.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들었어요? 럼프드 대장이 우리 심장을 반으로 죽인...
Thank you.
왕관을 갖고 있다.